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그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가 좋은 거잖아. 참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요. 엘리는 뭐 하시는 분이냐?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지금 제사장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잘 생각해 성경을. 이 당시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은 거의 혼자 다 할 겁니다. 혼자 다 할 때예요. 그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왕이고 그때는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 너 누구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의사에게 가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제사장 밑에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 그럼 한나는 뭐요? 한나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나는 그냥 한나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신랑이 있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 이 엘가나를 소개할 때 성경은 그냥 소개하지 않냐고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베 현손 엘가나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집안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그러면 집안이 안 괜찮고 동네가 괜찮으면 그냥 안산 사람 엘가나라 그래요. 동네도 별거 없고 집안도 별거 없으면 그냥 이름만 툭 튀어나와 엘가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버지가 계속 나오면 집안이 괜찮구나. 동네가 나오면 이 동네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괜찮으면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또 어떨까? 괜찮은 여자.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만난다고? 그럼 그럼 그럼. 청와대에 있는 아들하고 다리 밑에 사는 딸하고 결혼이 그게 잘 안 되더만 알고 보니까. 연애해도 누가 깨더라고 중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짝짓고 사는 거 보면요. 비스름비스름 끼리끼리 만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가나가 좋은 남자라면 한나는 어떤 여자요? 그럼 좋은 여자야.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형편없는 사람 눈에는 형편없는 게 좋게 보이고 수준 있는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끼리끼리 사는데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여자들은 절대 오늘 이후로 남편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나 정말 목사님 모르시죠? 우리 신랑 진짜 웃겨요 웃겨요 그러는 여자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런 신랑하고 사는 나도 진짜로 웃겨요 이렇게 들려. 왜? 왜? 끼리끼리 다르니까. 저는 대전에서 살잖아요. 충청도에서.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비교적 유해요. 예, 유해요. 근데 경상도 분들을 보면 말이 쎄. 확실히 말이 세요. 세. 그냥 말을 한마디 해도 그만두세요. 그만두어요. 그만두란 게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박대리 쉐리 차꾸라. 그만 안 뒀다가는 어디 부러질 것 같아요. 느낌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알지만 말이 세. 우리는요 보통 밥 먹었어요 그러거든. 그쪽은 밥 묻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걸 내가 알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안 먹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똑같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막 가슴이 다 벌렁거려. 그런데 또 거기는 여자가 보면 묻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아요. 그러지만 먹었다 어쩔래 그 말 같아요.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같으니까 산다.
같으니까 산다. 남자가 눈에 힘만 줘도 설절 기는 여자는 싸움을 더 이상 진행시킬 게 없어요. 눈에 힘을 줘도 끔쩍 않으니까 상을 엎죠. 상을 엎으면 여자는 발로 밟아버리더라고. 같이 부시자고. 끼리끼리니까 산다. 저 여자들 전부 두 주먹을 주세요. 여자들만 전부 두 주먹을. 오늘 이후로 절대 남편 흉부지 않으리라. 시작! 한 번 더! 적어도 남편 흉이 내 흉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살아라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런 분수는 좀 흉을 봐도 돼. 좀. 같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나가 괜찮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어떤 집은 너무 생겨서 탈이더만 이 집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애가 안 생긴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새신랑 때만 해도 여자가 애기 못 나면 남자가 공공연히 옆에다 첩을 두고 살아도 하소연도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의 칠거지 악 중에 하나가 애 못 낳는 죄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니 저때 어땠겠냔 말이에요. 이 한나가 그 큰 문제를 부여안고 그 큰 문제를 부여안고 만약에 고민했다면 한나는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고민하지 않고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참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야.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하늘 하나 주시옵소서. 하늘 하나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울면서 기도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하는 그거를 내가 성경을 보다가 한번 타임머신 타고 그 속에 신방을 가서 봤어요. 막 울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찬송 소리가 이런 찬송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울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는 기도하다 눈물 나면 그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다 눈물 나면 그건 응답이 온다. 시작. 그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응답이 오더만. 나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나 안 나나 그것만 살펴봐. 그 눈물만 났다면 옳다. 이건 걸렸다. 이건 옳다 걸렸다. 이건 옳다 걸렸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불교 골수였습니다. 우리 가정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키가 190이었어요. 저보다 10cm가 더 컸습니다. 전설에 의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바지 까나니까 말을 새가 없었대. 왜냐하면 걔들이 전봇된 줄 알고 다 볼일 봐가지고
항상 이 밑에가 눅눅했었대. 저희 아버님은, 저희 크가 크고 어머니는 체중이 90kg가 넘었어요. 얼마나 배가 많이 나오셨냐면, 보통 배 딱 일단 우리 어머니 이렇게 닦아야 돼, 이렇게. 저희 막내가 늦게 하나 낳았는데, 애기를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사람들이 애기 뵌 줄도 몰랐어요.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넣나 빼나 표가 안 난 거예요. 저만 보면 제 체격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우리 집 가문을 알면 내가 괜찮게 빠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190 아버지, 90kg 어머니 사이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 집은 불교였어요. 근데 좀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정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절에다가 종을 해놓은 거예요. 스님 보고 그 종을 칠 때마다 절을 위해서 염불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종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잘 울려 퍼지는지, 쨍, 마하바냐 바라밀 타심경. 그러니까 이 스님은 염불을 할 때마다 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데 그 징소리가, 종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그 스님이 생각이, 아, 이 아들은 훌륭하게 될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구원해야 될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가서 보니까, 참, 보통 목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다른 애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 띈 애는 저하고 공주 마곡사 주지 딱따리하다 오네 하고 두 명 있더라고. 걔는 뭐 하다 왔냐면, 큰 스님 왜 볼일, 해우소에 가서 볼일 볼 때 물 떠가지고 있다가 졸면서 팍 무릎 찔면서 불가리소에 하는 거 있죠. 다른 애들은 뒤에서 부모가 다 기도해 주는데 나는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서 밤마다 되면 다른 애들 다 기숙사에서 잘 때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부모 형제 구원시켜 주세요. 내가 목사 되려고 선지학교에 온 사람인데 내 부모 형제 전도 못하고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5년 기도했어요.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고향을 딱 내려갔는데 마침 이런 부흥회가 열렸어요. 내 느낌에 어머님을 모셔다만 놓으면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편단심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오늘 또 자식이,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밤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한 번만 가십시다. 그랬더니요,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거요, 전도 방법이. 90kg가 넘는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맨 앞자리가 금자리잖아. 그래서 여기 앉았지. 여기 딱 저기야, 저기 앉혔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은혜 받나 안 받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부흥이 이렇게 세련됐어요. 재밌고 짧고.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무식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봐. 나는 지금도 옛날 부흥이 오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길다는 거. 강사님이 제 시간에 나오는 강사님이 없었어요. 항상 30분에서 1시간 보통 준비 참석 시켜놓고 늦게 뭐 하면서 나오고 이빨 쑤시면서 나왔어.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옛날 부흥이 오면 생각나는 게 그냥 어떻게 길은지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자다가 이나 듣고 듣다가 자고 그랬어. 그런데 옛날 부흥이는 끝날 때 꼭 이걸 했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소서 이걸 꼭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빠르긴 해야지.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거 세 번 부르면요 20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손을 다 들으니까 들었는데 은혜만 되면 괜찮은데 이 은혜 안 되면 팔뚝이 끊어지게 아프다고 이게. 근데 보통 사람은 손 들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체중이 90kg가 넘으니까 팔뚝 하나가 10kg는 나갈 거 아니오. 두 손 들어서 제가 20kg 엿기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엿기. 팔뚝은 끊어지게 아프지. 다 들었네. 혼자 내릴 수는 없지. 어떻게 보니까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받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막 완전 호랑이 얼굴에, 호랑이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막 그냥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끝나고 물어봤지. 어머니 은혜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네 세대 다르고 내 세대 다르다. 너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마음대로 가. 나는 그놈의 천당이야. 팔뚝 아파서 못 가겠다. 내가 팔뚝 아파서. 저는 그 뒤로 부흥회를 수턱에 인도해도 잠깐 들으라고 온 적은 있어도 나 두 손 들고 천부여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냥 앉아서 포질러 앉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냥 왜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저렇게 기뻐하는데 착하고 부잣집 맘면 우리 어머니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뚱뚱해서 지옥 가면 탈 것도 많을 텐데 어찌하오니까 어찌하오니까 하고 막 그냥 울었어. 기도가 안 나야 눈물만 나는 거야. 아 그리고 서울을 올라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동아, 에? 나 예수 믿기로 했단다. 울어 울어 울어.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울어서 재미만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물 없어서 죽게 생길 때 방성 대고 가고 우르니까 샘이 터져버렸어 광야에서. 모세 강물에 버려 죽게 생긴 것 바로의 공주가 뚜껑 열었더니 응애 울어서 살았어.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길 때 금식하고 울면서 살았고 히스기야 왕 너 꼭 죽는다고 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해 울다 살아났어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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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신랑 보고 여보 옷 좀 하나 사주라 그래 보세요. 신랑이 아이고 이쁜 거 알았어 사줄게. 그런 신랑 없습니다. 뭐 실점들이 은혜 받고 와서 옷 사달라고 그래. 실점들이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옷 좀 하나 사달라니까 온주만 한사만나니까 온주만 한사만나니까 시끄라 이씨 가사 입어 시끄라. 그냥 응답 받아버려. 애들도 그래. 애들도 엄마 엄마 에? 나 만원만 줘.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이쁜 거 돈 줄게. 그런 엄마 별로 없어요. 실제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돈만 달라고 그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돈 좀 달라니까 돈 좀 달라니까. 특별히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울면 그냥 응답 받아버림. 기도하다 눈물 나면 응답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훌륭한 것은 보통 사람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한나가 훌륭한 거야. 세상에 그 아기를 젖을 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기절하고 놀란 게 1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세상에 한나는 기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데 뭘도 잘하느냐? 헌금도 잘해? 아들과 더불어 뭐 셋을 잡아가지고 소셋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 요즘에? 어렵구만요. 그냥 고기만 사다 먹어봐서 한 6,700만 원 합니다. 이 황소 한 마리가 세 마리면 요즘 말로 한 2천만 원을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받아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안 드린다는 게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오나 지금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보통 기도를 유보를 시켜버려. 근데 참 한나는 여자치고는요 매너가 끝내줍니다. 세상이 그 아들과 더불어 황소 세 마리 여러 가지 걸 해서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그 생활이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한나의 마음이 짠했을까? 기뻤을까? 그게 더 신기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사무엘아 애미 어떻게 산다냐 너가 다 바치고 애미 어떻게 산다냐
하나님은 어찌 이쯤 되면 알았다 내가 네 정성을 보았느냐 이러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냐, 해도 너무하신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한나야 됐다 이렇게 어찌 말씀할,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절 초풍옥에 놀란 게 또 2장 1절이요. 읽어보세요. 2장 1절. 한나가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하며 즐겁. 세상에 뭐가 그리 즐겁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것 바치면서 황소 세 마리를 붙여서 드리면서 뭐가 그리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요? 나는 거기다가 주부를 딱 껴놓고 시편 37편 4절로 건너가 보세요. 거기다 주부를 딱 껴놓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요. 보통은 그 구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세상 임금은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세상 임금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 말고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기쁜 것도 누가 기쁘고 내가 기쁘고 소원도 누구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좋은 거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는 그냥 기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나는 안 괴로워도 그냥 괴로워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그걸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입해 보세요. 자식이 즐거우면 잘 되면 부모는 그냥 즐겁고 좋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됐으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건강해도 그냥 아파요. 왜? 자식이 아프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투영되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아픈데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안 아프다는 거요. 하나님은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은 즐거운데,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즐거운데 나는 안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연구하다가 열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으니까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더만. 왜 내가 괴로우면 누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우니 네가 기뻐해라. 그래야 내가 기쁠 것 같다. 나야 내가 무슨 괴로움이 있겠냐. 네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지.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꼭 맞는 말은 아니요. 그런데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감정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은 항상 기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투영돼서 기뻐하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자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투영해서 사는 거요. 아유,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 듣나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자꾸 웃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었어 않냐? 그냥 웃어. 왜? 하나님의 웃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빛을 비추는 거울이라도 되는 거요. 할렐루야! 한나는 기뻐요. 아들 바쳐놓고도 기뻐요. 한나는 기뻐요. 아들을 들여놓고도 기뻐요. 한나는 기뻐요. 소 세 마리를 들여놓고도 기뻐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과 소 세 마리를 들인 한나가 굶었대요? 1장 2장 1장 21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22절 다시 돌아가 이런 기절 초풍을 노릇 좀 한번 봐봐. 세상에나 세상에나.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찾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나 아들 하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낼름 받아잡수고 입싹 씻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아들이 생기는데 막 줄줄이 나타나. 누가 예수 잘 믿어 손해본 사람이 있냔 말이오. 누가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냔 말이오. 왜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소리로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걸로 왜 그렇게 들리냔 말이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바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터주시려고. 아유, 저런 식으로 꼬시니까 그냥 안 넘어갈 수가 없겠어. 그러면 넘어가지 말어. 그러면 한나는 넘어간 거요? 아브라함은 넘어간 거요? 옥합을 깬 마리아는 넘어간 거요? 그렇다면 차라리 넘어가. 넘어가. 그렇게 해서 꼭꼭 지켜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잘 됐고,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 됐고, 아가니는 잘 됐대? 숨겨. 숨겨. 오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서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더냔 말이오. 한나는 기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감사도 잘해. 세 번째 한나는 참 부부생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부부생활도 내오가니 어쩌면 관계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부부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에 분깃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보함이라. 여러분, 보통 남자 같아 보세요. 애 못 낳으면 구박하잖아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뭘 붙잡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남자.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남자가 유능하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무능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봐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보세요, 이 엘가나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통 여자 같으면요 막 구박할 텐데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면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한지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올라갈 때만 남편이 같이 하며 분인나가를 격동시키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나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 열 아들만 낳지 아니하뇨. 이거는 구어체로 읽어야 돼. 문어체로 읽으면 안 돼. 구어체로 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읽어야 돼. 여보, 왜 울어? 왜 안 먹는 거야? 왜 마음이 슬퍼해?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잖아.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참 괜찮은 남자야. 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꼭 왼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세상 참 남자들은 너무 몰라. 여러분, 여자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1등이 신랑이요. 그런 거 알기나 하고 사나 모르겠어. 김정일 위원장을 미워하는 여자는 겁안 없더라고. 한 신랑 1등, 시어머니 2등, 시동생 3등, 시자가 1, 2, 3등 다 들어가 있어.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네가 나를 왜 미워냐 이러고 있어 또. 아이고 주여,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나는 여러분, 기도가 사는 가정은 부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분인나 그것이 아주 못됐어. 그것이 아주 못됐어. 이 분인나. 이 분인나가 말이요, 이름이 벌써 부연한 여자처럼 생겼잖아. 이걸 뭐요? 첩이란 말이요, 첩. 내 이때 내가 목회를 아는 것이 내가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때 이거 우리 교인이었으면 내가 당장 저 버리장머리 고쳐놔버려. 부집사 앉아봐. 아, 원튼 원치 않든 당신은 본부인에게 첩이잖아. 그럼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고 깍듯이 예우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아멘. 그랬으면 분인나가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 형님,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꼭 응답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어제도 신랑이 내 방에 들어오신다고 그러길래 형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통서 고마워 고마워. 근데 저 못된 여자 하는 것 같아. 한만나 본부이면 뭐도 해도 못 닿는 주제에 못된 것 같으니라. 그리고 네가 잘 되겠냐? 만보쟁이가 그래가지고 잘 되겠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한 집사도 많지만 두 집사도 많다는 거예요. 못된 부집사 같으니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아유 한 집사 오와 부집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내면 오래된 사람이 아유 집사님 잘하신다. 아이고 새 신자가 어쩜 저렇게 잘하냐.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전이 온 지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닌대야. 그 부집사요. 한국교회 안에 부집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보려면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나 모르겠어. 상처 준 것은 기억을 못하고. 왜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 나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데 이 집은요 자식도 또 끝내줘요. 자식도 참 세상에 어쩌면 아들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사무엘이가 민족을 살려냅니다. 민족을 살려내. 세상에 여러분 자식도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집은 그게 그냥 축복도 왜 이렇게 잘 받았나 몰라. 이 축복도 세상에 기도 하나 살아보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기도하고 무슨 천천히 왼수를 졌길래.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뭐 하셨나 한번 볼래요? 1장 9절 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내가 볼 때는 앉아있느니 기도하겠어. 앉아있느니 그때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앉아있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3장 2절로 가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는 뭐 했어요? 이제 앉아있는 거 허리 아픈지 누워계시더라고. 이제 또 내가 볼 때는 누워있느니 기도하겠어. 근데 그냥 누웠어. 그래서 누워계신가 보다 그랬어. 그래서 4장 13절 가보세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제 또 뭐 했어요? 누워있는 것도 허리 아프니 이제 또 앉아서 일어났어요.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어르는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퀵 죽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오? 여러분은 뭐예요 요새? 에? 아이고 지요 대답은 잘이요. 여러분은 뭐예요 요새? 뭐하는 거요? 에? 할 거요? 할 거요는 뭐예요 또? 여러분 기도가요 참 보세요. 인생길 살아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앞에서 죽었다고 할 때 모세는 지팡이 내어물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요즘 말로 철야기도 한 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길 앞에 가다가 바다 같은 장애가 막을지라도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오. 기도하면 문제가 갈라지지만 안 하면 문제가 나를 덮어버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곧 같아.
같은 공통적 개념이 있는데 문제를 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바다에 옮겨라, 옮겨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요? 산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산 넘어 갔더니 또 산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또 문제 나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거든. 아버지요.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산이라고 안 하시고 잔이라고 하셨을까? 그거 연구하다가 첫째, 그 잔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주실 보혈을 의미하고 두 번째 잔이라고 하는 건 가볍잖아. 산은 크고 산 같은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산이 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홀짝 마시면 되게끔. 참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래.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 꿇어 기도하면 잔같이 바뀌어버린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기도 하나가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사무엘상 2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지 못하는 자는 몇을 낳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기뻐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나온 소리예요. 자식을 못 낳던 자가 누구요? 자기요 자기. 근데 몇을 낳아? 그거 아까 21절에 계속 낳잖아 얘기를. 제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니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는 기도는 별게 아닌데 되는 기도는 무섭습니다. 시작.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되는 기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별게 아닌데 되는 기도는 그 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은 별거 아닌데 믿어지는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러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 믿어서 천당, 안 믿어서 지옥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천당, 안 믿어져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이요. 기도도 선물이고 나는 여러분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까지 나아가시고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2장 10절 시작. 그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로 쳐버리겠다? 하늘 우리로. 이때는 사무엘이가 언제 때요? 어렸을 때요. 근데 7장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뭐를?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뭘로 멸하셨어요? 우레로. 그것을 한나는 언제 알았어? 수십 년 전에 알았어. 뭐를 하다가? 기도하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김정일 위원장이 뭐 핵을 만들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소리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집안의 결정적 약점은 여자가 부부 생활이 문제가 생겼다니 부부. 내가 추측컨대는 이 엘리 부인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으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여자는 죽으면 안 돼.
자, 우리 여자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어쨌든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시작. 그럼 악자같이 버티세요. 악자같이 죽으면 여자 없으면 안 됩니다. 여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자식이 또 문제가 생겼어. 둘이 있어. 홈리와 피누아스인데 개판 5분 전이요. 세상에. 개판 5분 전이요. 제사장 자식이요. 개판 5분 전이요. 이런 못된 놈들 말이요. 예? 한번 볼래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14절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넣어서 갈고리에 걸려나온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루에서 물을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에? 세상.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세상에. 이렇게 생겼으니 되겠어요. 자식들이 개판이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도 이런 놈을 낳아야 돼. 이런 건 나면 안 돼.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있어. 전쟁통에 죽어버렸지. 이것이 비단 엘리와 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헌금을 얼마나 잘해요. 그 당시 11조라는 단어도 없을 때 11조 생활을 해요. 에?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아. 내후관이. 그러니까 아이삭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 축복을 얼마나 받아. 종을 318명을 건드렸어. 요즘 말하면 대기업 회장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현대나 뭐 저 삼성이나 그런 정도요.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 사르니까 다 사러. 그러면 롯 보세요. 롯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읽긴 다 두지 마. 롯이 기도했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롯이 헌금했다는 구절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재산 뭐 했나 봤더니 소동고모라 불탈 때 탓했대야. 제가 헌금 강조한다고 하는 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려오면 여러분 귀는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헌금을 하는 거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하라고 한다고 해 여러분이 또?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그러나 은혜가 되면 하세요. 은혜가 되면. 저는 강제는 아니요. 권유하는 거지. 권고하는 거지. 할렐루야. 부부. 롯 부부. 그 여자 따라 나서다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돼버렸대야. 소금기둥. 에? 자식. 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지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서 잤대야. 축복. 소동으로 불탈 때 홀랑 탔대야. 아 이게 신기해. 이 둘만 들으니까 여기도 똑같아. 똑같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 야곱. 야곱이 얼마나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하죠. 야곱이 11조 생활하죠. 야곱이 부부가 4명을 조용히 거느리고 사는 거 봐. 그 능력 있어. 그 사람 능력 있어. 세상에 마누라 넷을 어떤 이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그냥 허덕거려가지고 절대로 그냥 마누라 넷을 그냥 조용하게. 그 능력 있는 거요. 또 어떠니 은혜 받을까 싶으네. 그때 그랬다 그 말이요. 그때 at that time 그때. 요즘에는 한마눈 하나 잘해줘. 한마눈 하나. 쥐뿔도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 설치지 말고 있는 여자한테나 있을 때 잘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에서가 결혼도요 얼마나 부모 속삭였는지 몰라. 에? 리브가가 못 살겠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속삭이는 결혼을 해요. 그러니 에서 자식이 뭐 성경에 나와? 그 원복을 받았어 에서. 그러나 야곱은 쫙 다 동그라미야. 에? 야곱이 열두 아들 얼마나 그냥 쫙 열두 아들 막. 어? 열두 아들 막 쫙. 지금도 지파가 열두 지파잖아. 그게 다 야곱 자식들 아니야?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보면 이게 비교해보면 다 똑같아요. 누구를 갖다 들이다 대놔도 다 똑같더라면. 맞아요. 틀려요. 여기다 또 사울하고 다윗을 들어보세요. 사울, 다윗. 다윗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전쟁하러 칼이니까 주여 칼이니까 실이니까 기도하죠. 기도가 다르니까 다윗 헌금은 얘기 좀 들어볼래요? 어마어마합니다. 평생에 모은 재산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리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주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길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나이까. 아버지 이래. 한나하고 수준이 똑같잖아. 아버지 여러분은 아바지 수준의 문제. 수준의 문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래요. 나는 깨닫지 못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요. 난 또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에 또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가 살면 다 살아, 다 살아. 부부 다윗 보세요. 마누라 또 그냥 질서 정돈하게.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거기는 너무 복잡. 거기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거기는 저도 근데 자식도 약간 좀 복잡해. 이게 왜냐하면 너무 질서가 무너져버렸어. 이게 다윗이. 예. 그래서 축복은 많이 받았어. 그런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기도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안 해, 안 해. 안 해. 기도가 죽어버렸어. 사울왕 헌금 급하니까 한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대요. 부부, 자식, 뭐, 이게. 하나가 사는데 뭐가 살아야 되느냐? 기도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사는 건 어디부터 살아가더라? 기도부터 살아.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이 넓은 우주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고, 없으면 뭐고, 저 여자. 애도못 낳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럼 봅시다. 그 넓은 우주에, 그 넓은 지구에 한 여자하고 아들 하나 모자간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얘기로 가져와 봅시다.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이 넓은 안산 땅에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 명 어디로 가도 교적부 정리하기도 힘들겠어, 내가 보니까. 표도 안 나게 생겼어. 언제 사람이 많아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애도 못 낳는 여자, 가난한 여자, 외로운 여자, 병든 여자.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물로 기도해요.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교적부 지울 때 자식은 그냥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한 여자의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안산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흥회가 뭐냐? 딴 거 없어요. 기도 살리자는 거예요. 뭐 살리자? 기도 살리자. 이번 집회 통하여 뭘 살리자? 기도 살리자. 뭘 살리자? 감사를 살리자. 뭘 살리자? 부부를 살리자. 뭘 살리자? 자식을 살리자. 뭘 살리자? 축복을 살리자. 그렇게 살려보자고. 이연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는 지금 살아있는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고민했더라면 아마 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고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한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않으실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있는 힘을 나여 두 손을 번쩍시켜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딴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 살려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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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셔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구하옵기는 주여 내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내 기도를.